연일 폭염경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좁은 쪽방에서 홀로 더위와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식사 대접뿐만 아니라 예배당 문을 활짝 열고 지역사회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교회를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또 다른 올림픽 장애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리우 패럴림픽이 오는 9월 7일 개막됩니다. 11개 종목, 81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막바지 땀을 흘리는 훈련 현장에서 믿음의 탁구 대표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리우올림픽이 막을 내린 가운데 올림픽에서 활약한 기독 선수들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메달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독 국가대표 선수들의 간증에 큰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